이상윤, 유희와 결별, 선여친 남상미, 으로 복귀. 배우 이상윤과 가수 겸 배우 유희가 결별 소식을 알린 가운데 과거 이상윤과 공개 연애 소식을 전했던 남상미가 출산 후 드라마 김과장으로 복귀 소식을 알려 데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.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만나 5월 공개 열애를 선언한 이상윤 유희 커플은 유희 소속사 측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이 서로 응원해줄 수 있는 좋은 선후배로 남기로 했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으로 결별했음을 알렸다. 두 사람이 결별을 선언한 가운데 드라마 김과장으로 출산 후 복귀를 선언한 남상미가 지난 2010년 SBS 인생은 아름다워 이상윤과 같이 출연하며 공개 연애를 선언한 바 있어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. 드라마 속 다정한 모습을 보인 두 사람은 실제 연인 관계로 이어졌지만 1년 6개월 만에 결별을 선언한 바 있다. 당시 이상윤은 남상미와의 결별 후에도 숨어서 연애하는 것은 싫다며 다시 공개 연애를 해야 할 때가 온다면 그때도 공개 연애를 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. 한편 이상윤은 지난 2007년 영화 색즉시공예로 데뷔했으며 미우나 고우나 신의 저울 인생은 아름다워 등에 출연했으며 유희는 애프터스쿨 앨범 디바로 데뷔한 후 선덕여왕 전우치 호구의 사랑 등에 출연했다.